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뭐 자동차 업계들 미래차로의 전환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제 뭐 자동차 기업들이 저는 제조업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 지금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제조업체죠. 아, 그래요? 예, 뭐 근간은 우리가 아무리 뭐 자동차가 뭐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체의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네 바퀴로 굴러가는 뭐 기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운영 방식이 바뀐 거죠.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쓰던 것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레벨 4가 되게 된다라면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제 기술력들이 모여야 된다 보니까 서로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지금 뭐 자동차 업체라고 해서 단순히 자동차 업계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업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업계들이 서로 이종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좀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로 간에 뭐 통신회사는 통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이 또 필요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미래에 대해서 뭐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투여된 자금을 토대로 해서 현재 지금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자동차 주가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제가 네. 보기엔 요즘에 실적도 좋고 네. 뭐 계속 그런 투자 모멘텀들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어제 간만에 조금 자동차 주들이 조금 선방하는 모습들 보였어요. 반도체가 좀 쉬어가니까 자동차가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동차가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죠.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앞서 언급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면. 기존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또 단순하게 그냥 업계 흐름들이 아니라 정부가 각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년 정도 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자동차 회사들도 2030년까지는 다양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고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고 이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된다라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단지 주가가 지금 못 움직여서 답답할 뿐이지 네.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기업의 이익과 주가는 결국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결국 주가도 반응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였을 거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쪽도 점점 네. 이제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어제 자율주행 산업협회가 출범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협회가 이제 출범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로 그렇잖아요. 표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이 되면 내 기술이 표준이 된다라면 다른 후발 주자들도 내 기술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표준이 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비교 우위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한 업체들이 모여서 표준을 만들자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면 미래의 어떤 뭐 기준을 선점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부를 상대로 로비도 하면서 이제 법 규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로비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궁금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재 지금 몇 년 동안 약 1조 정도의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완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섞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지금 뭐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 이미 나올 기술들은 다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나온 기술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협회 출범의 의미는 기준을 선점한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아까 기술적으로는 아직 지금 이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레벨 4에 어느 정도의 업체가 안정적으로 도달하느냐 저는 여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국내외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가 궁금해요. 현재 지금 법적으로는 레벨 3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레벨 3라는 거와 레벨 4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이 그냥 쭉 그냥 가다가 가다 서다 하는 거 정도 되면 자율주행에 맡겨도 되죠. 그게 이제 레벨 3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과 자율주행이 겸용이 되는 부분들 잠깐 이제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레벨 3까지만 가능하고요.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레벨 4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렇죠. 기술이 레벨 우리나라 기술들도 레벨 4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앞서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지금 뭐 자율주행차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뭐 좀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심리죠. 앵커께서도 쉽게 핸들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잠깐 정도 이렇게 뭐 가다 서다 하는 정도는 사고가 나도 이렇게 크지가 않지만 일반 주행에서 자율주행을 맡긴다? 조금 이게 심리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극복하게 된다라면 레벨 4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뭐 우리가 어차피 미래에 있어서 넘어야 될 벽이 아니겠는가 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소비자의 심리의 문제가 더 지금은 그렇죠?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떤 체크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그냥 주지의 사실이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어떠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선보일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테슬라만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교 우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여기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단순하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모든 게 그 표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먼저 선도 작업을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도 작업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기술 표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차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손을 잡았는데요. 한국 자율주행 산업 발기인 총회가 11일에 개최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후리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강세였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KPMG에 따르면 지난해 175조 원대였던 71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자율주행 시장이 오는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16년부터 전장용 MLCC를 본격 양산했습니다. 세계 2위 MLCC 회사지만 이 전장용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꼽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에 탑재되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 2종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주변 신호 잡음을
제거해서 정확한 신호를 전달하도록 돕고요. 다른 하나는 MLCC 핵심 재료인 유전체 세라믹 파우더를 나노 수준으로 미세화하고 초정밀 적층 공법을 적용해서 업계 최고 용량을 구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등 이 자동차가 진화하면서 전장용 MLCC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업계에서 2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의 ADAS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개발해서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IVI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기술 공식 인증을 획득해서 이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인 AVANT,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판매가 실제로 크게 늘어납니다. 해서 이번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회사 주력 제품인 이 AVANT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열풍을 일으킨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론텍 확인하겠습니다. 유니트론텍은 토르드 라이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어제 관련주들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유니트론텍 역시나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산업의 국책 신규 과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토르드 라이브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토르드 라이브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내재화하면서 현대 모비스 나 미국 신시내티 공항 등 다양한 곳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 토르드 라이브의 수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뭐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골고루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관련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가장 지켜보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보려면 이제 눈이 필요하죠. 네. 우리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LG이노텍에 대한 수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이전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게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이제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 없는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내부에서 이제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자율주행 초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고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360도를 다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LG이노텍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LG그룹 자체가 LG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전장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미 또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익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애플향 뭐 그냥 애플 휴대폰이 잘 팔리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애플을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하고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하고 이거는 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LG이노텍이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분명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그룹의 전장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 플러스 기술력까지 갖고 있는 LG이노텍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터리, 2차전지도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MSCI 편입이 되면서 이 배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 2차전지 관련들이 이제 MSCI 지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시총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총이 커지는 것 중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있어요. 뭐 한두 종목씩 이제 이거 아직 편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편입 될 것이다.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시총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들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 당연히 물론 MSCI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건 액티브 자금이건 글로벌 펀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현재 지금 지수 그
그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후속 매수도 들어오지게 되고, 이게 앞서도 우리가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MSCI 지수에 추정하는 자금들이 워낙 많고 서로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상징적인 의미, 아무래도 뭐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 안전성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인식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2차전지는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다.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거, 올해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가 궤를 같이 하는 게, 올해 초에는 제가 완성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소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데일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지금 그렇게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 결국 펀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투자는 지금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그런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투자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여기서 투자라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킨 그 자금을 가탕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다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계획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동안 기업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 증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볼 때 미래의 그 전망이 밝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지금 뭐 충분히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시장을 선점하자. 그리고 미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비용을 투자해서 투자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는 그런 일로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업계가 스스로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 차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성장성을 봤다라고 해석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선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